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며칠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핫한 콜라보레이션이 있는 음악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조합을 보니까 좀 깜짝 놀란 게 비타미르랑 스투핀 형이 콜라보를 했네? 이야, 허허. 제가 놀라는 이유, 일단은 스투핀 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려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크메르 아메리칸 아티스트, 크메리칸 아티스트인 스투핀 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힙합 시장에 이런 아시안 래퍼들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홈타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특히 이 웨스트코스트에는 스투핀 영이 있습니다. 스투핀 영은 그래도 아시안 래퍼들 중에서 단단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고, 그리고 히트한 싱글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많은 미국 래퍼들이랑 협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단단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래퍼가 스투핀 영이라서, 저는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스투핀 영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또 찍은 바도 있거든요. 근데 비타미르랑 스투핀 영이 콜라보를 했다. 제목은 스무스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입니다. 요즘에 래퍼들 곡 제목에 프리스타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목이 많아요. 특히 뭐 요즘 뭐 나베이비 같은 경우는 곡 제목에 항상 프리스타일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지금 이거 녹화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미국에 있는 아시안 래퍼들끼리 연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인종차별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아시안들끼리는 확실히 좀 연대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이 좋아요. 스무스 프리스타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okay, let's get it 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오랜만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네요. 오랜만이야. 오. 야. 스투핀 형 목소리가 돕해서 오히려 이런 칠한 음악이 잘 어울려. 근데 제가 스투핀 형 이렇게 레이백한 분 느낌의 음악에 랩하는 거 처음 들어. Ho ho. 색소폰 사운드.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 고급 맨션들 있잖아요. 수영장 있는. 딱 거기서 즐기라고 만든 음악이네. 저녁 시간에. 그쵸? 아, 좋다. 저는 이렇게 두 아티스트의 커넥션이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 멈블랩처럼 하시네. 야, 좋다 이거.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다음 여름에는 이 곡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딱 그려져요. 여기 팜트리도 있지만 저녁 노을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썬베드에 누워서 그냥 음악 듣고 즐기는 딱 그 느낌이 알잖아요. 그거지 이거. R&B스럽기도 해요. 들어보면. 후. 야, 진짜 죽이는 곡 갖고 왔네. 호호호. 야, 이거야말로 진짜 웨스트코스트 느낌이 확실히 난다. 이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음악에는 이 칠 바이브가 없으면 이게 웨스트코스트가 아니에요. 야. 와, 나 너무 좋은데 이거? 훅 부분은 오히려 색소폰 소리로 그냥 냅두는 게 여백의 미가 있고 좋아요. 뭐 여기서 뭐 래퍼가 나온다라든가 뭐 R&B 싱어가 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완전히 칠 바이브스 언니로 남을 수 있게. 일단은 저는 이 두 사람의 커넥션이 놀라운 게 스토핀 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진짜 도판 래퍼잖아요. 도판 래퍼기 때문에 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에서 좀 필요한 목소리죠. 그리고 비타미르 같은 경우는 약간 멈블랩 스타일로 진짜 그 유유자적하는 식으로 벌스를 뱉으니까 두 사람이 겹치지가 않고 굉장히 밸런스 있는 트랙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딱 사진에 한 장이 다 말해주잖아요. 팜트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뭐 고급 맨션에서 수영도 하고 썬베드에 누워서 저녁 노을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 듣고 그게 완전 패러다이스지. 약간 그거를 더 즐기기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죽인다 이거. 아, 그냥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